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이런 씨가 심적 한번 봐볼 텐데요. 네. 아까 왜 남자분들만 인형을 하셨잖아요. 네네. 이분은 여자분이시고요. 아, 여자분이요? 네네. 여자분이시고. 네. 정보를 제공드릴게요. 네. 이분이 왜 이렇게 외롭게 느껴질까? 어떤 것 때문에 그러세요? 화려하거든, 되게. 삶은 화려해. 그렇지만, 일상생활을 가면 항상 좀 외로울 것 같아. 사주가 혼자 있는 거를 두려워하는 사주거든. 항상 옆에 사람이 있어야 되고, 누가 있어야 되고, 친구가 있어야 되고, 누가 다 있어야 돼. 그래야 자기야 이렇게 외롭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, 이 사주를 봤을 땐 너무 외로운 사주야. 항상 혼자 있는 사주고, 그리고 화려한 사주거든. 예. 그리고 이런 얘기하면 좀 오는데 이분이 명이 좀 짧아요. 명을 아픈 데 지금 없죠. 예. 여기 사주로 봤더니 명이 좀 짧게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우리가 이제 많이 빌어 주셔야 돼. 조상이 됐든 부처님이 됐든. 많이 비셔야 그래도 명을 많이 이으실 것 같아요. 누구세요? 이분은요. 네. 방송인 김신영 씨라고 합니다. 선생님 다음 MC로 오신 분이죠. 누군지 아시죠? 네. 네, 그분인데 좀 최근에 그 송혜 선생님이 하실 때랑 김신영 씨랑 하실 때랑 이제 방송 시청률이 좀 많이 차이가 많이 많이 나지. 많이 나겠지. 네. 나도 한 번도 안 봤는데. 저도 안 봤어요. 바쁘게 나왔어요. 어릴 때 자주 봤는데. 근데 지금 외로워, 사주가. 지금 외로운 사주고. 그리고 명이 그렇게 긴 명은 아니에요. 그러니까 몸 관리 좀 자주 잘 하셔야 돼. 부처님이, 아까도 얘기했죠. 부처님을 믿든 조상님을 믿든 많이 빌어주셔야 명을 이어갈 수 있는 명이거든요. 그리고 이분, 이게 지금 2, 3년 안에 집안에 안 좋은 소식이 올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부모님이 병 안에 우리 계시게 해서 아프신다든지 이분을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노란 등이 보이거든. 그러니까 2, 3년 안에 그런 게 보이니까 그건 좀 조심하셨으면 합니다, 지금. 이게 개생들이 머리는 참 좋아요. 그렇지만 외로움을 참 많이 느껴, 개생들이. 더군다나 12열성이면 좀 금전보다는 인생세리가 좀 고달팠어. 삶이 오는 게 고달프고 그리고 좀 외롭단 말이야, 사주가. 그러니까 그거를 좀 많이 채워줬으면 합니다. 몸 관리 좀 하세요. 몸 관리 하셔야 그래도 명은 이으시니까. 아셨죠? 네, 여기서 방송인 김신영 씨 콘텐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